높고 파란 하늘 아래 나무마다 새하얀 상고대가 얼음꽃을 피웠습니다. 채 가시지 않은 단풍에 갑자기 찾아온 겨울 기운이 교차하며 절경을 선사합니다. 아침 기온이 영하 6.5도까지 내려가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얼어붙은 겁니다. 갑작스런 추위에 출근길 풍경도 확 바뀌었습니다. 대부분 두꺼운 겉옷을 꺼내 입었고 마스크를 쓰거나 목도리에 장갑을 낀 모습도 보입니다. 겨울이니까 조금 춥죠. 뭐 어떻게 여기는 막 바람이 날아가려고. 한반도 상공에 강한 저기압이 북쪽 한기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하루사이 기온이 10도 넘게 떨어졌고 수도권과 중부 내륙 강원 산지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. 철원 임남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6.6도, 대관령 영하 0.5도, 충남 계룡도 영상 0.9도까지 내려갔습니다. 서울도 영상 3.6도까지 떨어져 평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. 여기에 초속 20m에 이르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. 현재 기온은 8도입니다. 한 달 지내도 기온은 10도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.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서울이 2도,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. 아침 기온은 지표면 냉각에 의해 7일보다 2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. 또한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겠고 일부 얼음이 오는 곳도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정점을 찍은 뒤 낮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평년 수준을 웃돌겠지만 이번 주 후반 찬바람이 불며 다시 추워지겠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.